세계보건기구 WHO의 팬데믹 선언.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송파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상륙.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면서 현재 송파구 확진자 수는 총 37명. 코로나19에 맞선 송파구의 대응 그 첫 번째. 구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비상체제 도입.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 감염 여부 조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다중이용시설 휴관 조치. 관내 전 지역 방역을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송파구 선별진료소 총 5곳을 운영. 신속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진행했고 뿐만 아니라 해외 입국자 가족을 위한 안심 숙소를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24시간 모든 행정력을 풀가동. 두 번째,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인권 침해다. 왜 지자체별로 다르냐. 이걸론 부족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우리 군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역학 조사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의 관내 동선을 공개하고 철저히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방역 완료한 곳은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 마스크 판매 약국, 방역 현황, 다중이용시설 휴관 현황, 알림사항도 송파구청 홈페이지와 SNS, 문자메시지로 확인 가능.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월 23일 정부가 전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 코로나19를 끝내기 위해 계속해서 강조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 만남, 모임, 예배, 단체활동 모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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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온라인을 최대로 활용. 학원, 교습소 휴업 시 최대 100만원 지원. 석촌호수 벚꽃축제 취소. 석촌호수 전면 폐쇄라는 총강수를 덮고 송파TV를 통해 방구석 벚꽃 중계, 벚꽃 산책을 진행.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해소. 내년에 멋진 벚꽃축제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섰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국민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운영. 또한 코로나19 직격탄을 받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송파 사랑 상품권을 발행.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구민 안전을 위한 레이더망 실시간 가동 중. 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송파가 알고 싶다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